그러시구나. 어떻게 단톡방에 들어 계실까? 우리 선배님이신가?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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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화이트데이, 3월 14일 화요일. 아, 백만님이 또 초대해 주셨구나. 어쩐지. 그 얘기는 빅마님하고는 카톡을 한다는 얘기? 뭉치하고는 안 하고? 치사뽕? 네. 예, BJ 뭉치에 따라하는 정치자금 23번째 방송입니다. 네. 23번째 방송, 3월 14일, 네. 어떻게, 오늘 하루 달달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 화이트데이.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주는 날, 네. 제 와이프는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 저도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주고받고 그런 게 없어요.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서프라이즈 코너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그게 날아갔어요. 예. 연합회님, 내가 전화번호 알았으면 하다못해 츄파춥스 하나라도 보내줬지. 화이트데이 때그 카카오톡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츄파춥스예요, 츄파춥스. 막대사탕 빨아먹는 거. 500원짜리.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도 방송 시작합니다. 첫 소식 들어가 볼까요? 첫 코너는, 네. 뭡니까? 뉴스 브리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탕 대신, 별사탕 대신, 별풍선.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뭘까요? 아, 에어비앤비 아세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아시죠? 외국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 많이 하는 건데, 요즘은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이 호텔 같은 데 예약을 안 하고, 그 동네에 있는 일반 주택을 공유했었어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데, 에어비앤비가 일본에서 합법화가 된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은 불법이었단 얘기죠. 맞아요. 되게 유명하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택이,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텔 숙박업을 하지 않는 업체가 자기네 집을 대여해주고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이고요. 불법이어도 뭐 어쩔 거야. 뭐 대놓고 신고하는 게 아니니까. 아름아름 하는 거니까 할수 없는데. 일본의 그 아베 신조 내각의 에어비앤비를 한 1년에 최대 180일까지면 얼마나 6개월간 자기 집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숙박 사업 법안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각 지자체의 자율 권한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일본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서 정식으로 합법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일본이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은 계속 늘고 있대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간다고 하면 방사능 때문에 못 간다고 난리지만, 실제로 일본은 이제 관광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비자를 완화한다거나 면세 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관광객 수가 계속 늘고 있대요. 2006년에 일본에 찾은 관광객 수가 2,400만 명. 전년 대비 22%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사업자는 아닌 거지. 그런데 일본의 관광객들은 늘고 있는데 호텔이 부족하면서 이제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나라가 됐대요. 작년 2,400만 명의 관광객 중에서 370만 명이 에어비앤비 숙박 서비스 이용했고, 2019년에 세계 럭비컵, 그러니까 월드컵이 아니라 럭비컵이 개최되고, 그 이듬해 도쿄 올림픽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해외 관광객들이 그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도 이걸 합법화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행사만 하면 숙박시설이 없다 뭐 난리잖아요. 근데 일본 하면 사실 일본 하면 일본만의 전통적인 주거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한옥 같은 게좀 많았으면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하면 좋을 텐데. 제 아는 후배가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옥들 꽤 있잖아요. 한옥 민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은 에어비앤비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민박 사업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숙박 사업을 하고 있죠. 저희 처갓집이 어르신 두명 사는 집 치고는 굉장히 넓은 집에 살고 계세요. 원래는 이제 그 와이프랑 이제 형님이 같이 살았을 때는 충분히 이제 성인 4명이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이 충분히 넓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두명 살기에는 집이 너무 커서 방이 그냥 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하숙 같은 거 많이 쳤잖아요. 근데 요즘 하숙을 치기가 힘드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이 외국인은 싫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주거 문화가 저도 아파트화 되면 서구화가 되는 바람에 한국의 주거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거는 되게 열심히 하나 봐요. 저희 집이 큰게 아니고 저희 처갓집이에요. 두분 사시는데 60평대니까 그죠?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가 부천시 유럽 무역 사절단 파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천지부가 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을 증대하고 신규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유럽 무역 사절단 파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무역 사절단은 해외 지역의 바이어를 발굴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1대1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 상담과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역 사절단 품목에는 제한이 없고요. 선정된 10개 회사에 한해서는 다 막힌 건 아니고요. 어려움이 좀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쪽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북경이나 상해처럼 이제 그 정부의 입김이 강한 그 대도시 쪽에는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이면 무조건 묻지마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파트너 쪽도 대선 끝나고 다시 진행하자고 연락이 온 것도 있어요. 근데 대선이 언제입니까? 5월 9일까지는 할거 아니에요, 그죠? 5월이면 될 거니까 한두 달만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업체들이 중국이 막히니까 동남아로 가고 있는데 동남아 인구 다 합쳐도 중국 인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시장이 워낙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를 보는 거는 임시방편이 되지 않고요. 제가 볼땐 조금 기다렸다가 중국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정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해외 그 판로를 개척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 연구원, 예. 약자로 코스비라고 하죠.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예비 창업 여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원은 한국 CTN과 함께 그 서울 여자대학교 학생 놀이관에서 2017 여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총 2억 7천 2백만 원을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전달 받았네요. 시티은행에서 중소기업 연구원에다가 23만 달러를 후원했네요. 그죠?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냐? 시티은행과 중소기업 연구원이 시티코스비 여성기업인상이라는 이제 상을 만들어서 여성 기업인들한테 상을 주기도 하고, 시티코스비 창업 릴레이 캠프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창업 프로그램, 창업 캠프 같은 걸 운영한다는 얘기죠. 이번 협약식은 시티코스비 여성기업 아카데미와 입학식과 함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많진 않지만 은근히 정부 과제 중에 여성 대표 기업들을 혜택을 주는, 가산점을 좀더 주는 그런 과제들이 꽤 있어요. 과제 심사 때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런 것만 잘 이용해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접근법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용인시입니다. 이번 용인시. 용인시에서는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기업을 모집합니다. 경기 용인 CD 아니 시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에서는요, 그장 관내 중소기업 용인시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CIBI 그 회사 로고, 뭐 브랜드 로고, 전단지, 카탈로그, 브로슈어, 홈페이지, 쇼핑몰, 모바일 페이지, 패키지 디자인 등을 진흥원에 있는 소속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해서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기업은 지원받은 디자인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고요. 기업 경쟁력 향상 등 매출 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코테라도 원스톱 디자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사실 뭐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뭐 디자인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면 상당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테라 지원해서. 예. 그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 예. 김해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5년 넘게 지원하고 있다요.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에서 해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관내 수출 초보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해외 지사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합니다. 코테라의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서 해외 지사를 만들어주는 사업인가 봐요.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70만 원, 70%를 지원해주는, 네. 사업비의 70%를 지원해서 내수 중심의 관내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유도하고, 수출 거름마 기업은 도약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외 지사를 만들어주고, 해외 지사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원스톱 디자인 지원 사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떤 분께서 한번 해보면 200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이 70%니까 좀더 되겠지. 지사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사무실? 돈?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고. 100%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그 돈만 있어도 많은 부분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사무실 얻는 게 아니고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서, 코트라가 뭡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기관인데, 해외 무역관을 그 서울에 있는 그 사무실 임대료처럼 받겠습니까? 훨씬 저렴하게 받지 않을까요?
이미 저렴하게 빌려주는 곳을 지원해주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쓸수 있는 임대료 부분. 100%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없는 것보다 낫죠, 없는 것보다. 자, 다음은 이제 기업 소개 순서입니다. 기업 순서. 기업 소개.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짜잔! 짜잔! 팟빵입니다, 팟빵. 팟빵 아시죠? 팟빵. 저희 코테라도 지금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만들게 되면, 원래 팟캐스트라는 거는 아이폰용 서비스였잖아요. 아이폰용 어플. 네.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였는데, 이걸 안드로이드용으로 만든 팟캐스트 포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이제 팟빵에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팟캐스트는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다. 사실 그게 제 강점이죠. 예. 팟캐스트 아시죠? 예. 이제 최근에 팟캐스트 팟빵에서는 라이브도 가능해요. 라이브 방송. 네. 요번에 그 박근혜 그 탄핵할 때도 라이브 방송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려는 건 팟빵 오리지널을 가서 다시 듣기가 VOD 서비스, AOD. 예. 라디오 서비스를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 팟빵이 바로 가산 옆에 있는 건물에 있어요. 우리매. 저도 여기서 녹음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팟캐스트 포털 팟빵은 이노폴리스 파트너스라는 회사. 맞아요. 비디오도 나와요. 근데 비디오가 나오는데 비디오 호스팅은 좀 비싸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가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게 오디오로 서비스하려고 하는 건데, 비디오가 나와버리면 제가 원래 팟캐스트 하려는 목적을 위배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은 안할 거예요. 팟캐스트 포털 팟빵은 이노폴리스 파트너스부터 10억을 추가 유치했답니다. 추가 유치. 작년에 센트럴 투자 파트너스부터 10억을 유치했었는데, 올해 또 투자 유치한 거죠. 팟빵에는 국내 9천여 개의 팟캐스트 방송이 있답니다. 우와, 9천 개나 있대요. 대단하죠? 여기 방송을 순위 정보 제공하는 팟캐스트 포털이잖아요. 현재 300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요. 한 달에 순 이용자가 250만 명. 와, 대단하네, 그죠? 또 최근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하면서 이제 스스로 소리를 낼수 있는 스피커라는 거죠. 라디오 기능이 필요한데, 인터넷이 되는 스피커에서는 팟캐스트를 갖다 이제 자기네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틀어주는 식의 스피커가 많이 등장하는 모양이에요. 사야겠다. SK텔레콤의 그 누구라는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여기랑 제휴를 통해 시작으로 통신사와 포털 등의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처음에 그냥 그 재미난 사이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2년에 걸쳐 20억을 투자받는 거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회사가 돼요. 그죠? 멋있죠? 우리가 아는 회사들도 이렇게 투자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합회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짜잔! 나드지를 활용한 주차장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분께서 나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그 주차장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자금이나 그 자금은 없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나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은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 자금은 특정한 사업에 포커싱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가 조건을 맞춰야죠. 이분이 질문하실 때 뭐였냐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할 것이라고 예측만 한 거예요. 검토만 한 거죠.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안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는 기업 지원 융자 지원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낙찰가의 80%까지
시설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특별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소재지 관할 중진국 지역본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자금 지난주 Q&A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경매 공매 지난주에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죠? 저기 저 당당님 말씀했잖아요. 그죠?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뭐 세금을 안 내면 공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빚안 갚은 건 경매, 세금 안 내는 건 공매. 연합회님 지난주에도 물어봤고 또 물어봐. 치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치매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Q&A는요. 정책자금 멘토 맞춤 교육 신청을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신청해도 교육이 가능한지요? 치맥 나도 좀 먹고 싶다. 같이 먹죠. 다음엔 치맥 먹으면서 치맥 먹방 한번 해볼까요? 2017년 버전은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지 궁금합니다. 교육을 문의하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정신 및 카페에다 질문하신 거예요. 왜냐면 카페에 게시물로 교육을 문의하진 않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화로 많이 문의하세요. 콜센터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게시판에 문의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문의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새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을 때만 해도 2016년이었잖아요, 교육을. 근데 벌써 이번 달에 교육받는 분들이 2017년도 교재, 새로 나온 교재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교재를 하나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예 교육을 다시 들을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을 만드는 게 문제겠지만. 창업 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교재만 사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교육을 들어야지. 살 수 있는지는 협회에 와서 물어보셔야 할것 같아요. 사무국에다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2008년도에 개인회사 설립을 했습니다. 도소매 유통을 하는 개인회사 설립을 했고 2010년에 법인회사를 설립을 해서 제조업 플러스 도소매를 하고 있는 거죠. 2008년에 개인회사 만들고 법인회사를 바꾸지 않고 신생 법인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따로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업종으로 개인회사 하다가 법인으로 설립을 하시면 대표가 같기 때문에 그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법인회사로 7년 이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래 두 가지 경우만 해당되지 않으면 창업기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인사업자와 2010년도에 법인이 대표가 동일하면 창업기업이 아닌 거죠. 그죠? 2008년도에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주업종과 2014년도에 사법인의 주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업종, 업력이 하나로 인정을 못, 같이 인정만, 그러니까 업력이 연결된 거라 보기 때문에 창업기업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7년 이하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업체 상담할 때 이런 거 많이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 전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법인 창업은 2010년인데 개인 회사 창업은 2005년이에요. 그래서 벌써 10 예, 오래된 회사죠. 예. 차큐 샀으니 이제 차만 사시면 돼요라는 건 뭐냐면요. 교재만 사셨으면 교육을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장수기업인데 망해가는 계획이죠. 왜냐면 제가 본업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지금 다 이 컨설팅에 자꾸 관심이 많아져갖고 본업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돼 간지 잘 모르겠네요.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냥.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 기보의 보증범위를 물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본업은 홍보대행사예요. 홍보광고대행사, 마케팅대행사. 뭐냐면 업체들 기사들 좋은 기사 써주고 나쁜 기사 못 나오게 막아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기사 출신이어서. 근데 그런 쪽에 별로 관심 없어졌어요. 만약에 적용 기술의 근거가 외국 기술, 그러니까 미국의 원천 기술일 경우 기레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기레기란 말 나오기 전에 그만뒀으니까. 만약 적용 기술의 근거가 외국의 원천 기술일 경우에 기부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독립적인 기술 사용권, 특허권이나 전용 실시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기업의 기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실시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실시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 전용 실시권은 그것만 쓸 수 있는 거라서 특허권과 전용 실시권을 갖고 있는 경우만 기술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기보의 기술 평가 보증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최근 1년간 매출의 25%에서 기보증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된다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기보죠. 네. 뭐가 진짜예요? 뭐가? 채팅을 딱 질문하는 타이밍이 안 맞았어. 뭐가 진짜냐고요? 기자 출신이라는 게 진짜냐고? 맞아요. 기술이 좋아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증 잔액이 남아있어요. 기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이나 진보나 중진공이나 다 캐피탈이에요. 캐피탈. 돈을 꿔주는 곳은 다 담보를 중시해요. 담보. 갚을 수 있느냐를 잘 따집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를 박근혜한테 물어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증 한도가 남아있어야 해요. 기술 좋아도 해주는 건 기보가 아니에요. 기술 좋으면 해주는 곳은 정책자금이에요. 네. 융자가 아니에요. 융자는 무조건 보증 한도가 남아있어야 해요. 연합회는 교육받으면 충격받은 게 많겠네. 사실 충격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맞습니다. 기술이 안 좋아도 벤처기업 될 수 있어요. 보증 한 대만 나오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벤처 얘기 좀 더 해봐야겠다. 막간 홍보 행주는 이번 주까지만 팔 것 같아요. 사실 법으로 벤처를 지정한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벤처는 모험기업인데, 그죠? 어떤 회사는 벤처기업이 어떤 아닌가 아닌 거를 법으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다음 지금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만날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제 BJ 뭉치샵에 물건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향수기업이에요. 향수기업. 그 향수를 선물로 향수를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네. 자영업자들도 벤처기업 할 수 있어요.
조건만 맞추면. 떡집도 벤처기업하고 빵집도 벤처기업 하니까. 저희 이제 서울지구나. 저희 그 전문위원분 중에 빵집을 컨설팅하는 업체, 컨설팅하고 있는 위원이 계신데, 그분은 빵집이지만 거기도 기업부서 연구소 만들고 다 해요. 조건만 맞추면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액세서리 제조 판매점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액세서리 판매점이나 분식점도 벤처기업이 될수 있느냐? 다음 주 방송에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장당님? 장당님이 잠깐 지금 초콜릿 드시나 봐요. 아무 기술에 좋으니 특허가 있고 매출 실적만 좋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다음입니다. 가능하긴 해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순서는 베어바이오. 네. 계속 지금 3주째 이어져 가는 순서죠. 네. 사학계획서 쓰는 법인데, 지난주까지 사학계획서 파트 1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파트 2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졸립다. 방송 시간 옮길까봐 맨날 9시 하니까 너무 졸린 것 같아요. 사학계획서 파트 2는 파트 1에서 쓴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풀어 쓰고 있네요, 그죠? 눕방 못해요, 업방이죠, 업방. 여기는 눕방 할수 있는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여기 공간이 좁아가지고 뒤로 누울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 자료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다운받아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트 2에는 이런 항목이 있어요. 기술 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 0.5페이지. 기술 개발의 목표 1페이지. 필요성 어떻게 써라. 목표는 어떻게 써라. 이렇게 다잘 나와 있네요. 그죠? 목표. 속도, 소음 등 정상적으로 측정 가능한 평가 지표를 제시해라. 이런 것들이 다 써있기 때문에 보고 잘 맞춰 쓰시면 돼요. 나중에 전문위원이 되시면 제가 했던 다른 업체 거를 보여드리면서 할수 있는데, 지금 이게 빈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파트 2의 두 번째 페이지는 기술 개발의 방법 두 페이지, 사업 계획화 방법, 사업화 계획이 한 1.5페이지. 이게 그 페이지 수에 맞춰서 내용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작성된 걸 보여주기는 지금은 안 되죠. 난 지금 다 신청하고 있는 업체들 거라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전문위원이 되면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트 2고요. 파트 2는 5페이지 이내로 써주시면 되고, 세부 설명 자료, 이게 이제 마음껏 쓸수 있는 거죠.
특별 세미나에서는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각 항목별로 양식이 다 있기 때문에 양식에 맞춰서 내용을 잘 열심히 채워 쓰시면 됩니다. 완전 백지에서 세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목에 맞춰 쓰면 돼요. 그리고 이런 그 항목에 그 양식에 어떤 내용 쓰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그대로 쓰면 돼요. 이 내용들을 열심히 채우다 보면 막막 넘기죠. 설명할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중요. 올해는 평가 지표하고 평가 지표하고 고용 창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그렇게 완료하게 되면 어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적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잘 써야 하고요. 그게 성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이 사업비 산정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내용은 그냥 쓰라 그러면 쓸수 있는데 금액을 맞추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사업 공고문을 보면 정부 출연금이 전체 사업비에 얼마인지 민간부담비 얼마인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맞춰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민간 부담은 민간 현금이 있고 민간 현물이 있죠. 그죠? 현물이라는 거는 시행기관이 보유한 인력, 장비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등이 현물로 측정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제마다 이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세부 사업별로 상세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직접비가 간접비란 말이 나오거든요. 직접비는 뭘까요?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 인건비용. 내부 인건비는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 직원이고요. 외부 인건비는, 그러니까 이걸 복잡한 걸 설명해주면 더 힘들지. 읽어야 해요, 다. 연락 주시면 제가 캡처 화면 이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비에는 다 가르쳐 줍니다. 또 이걸 시험을 보기도 해요. 예. 저희가 과제 교육 들었다 보면 매일매일 쪽지 시험을 보는데 쪽지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연구 장비비,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과제 추진비, 연구 수당 이런 거다 이런 것만 외워요. 머리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도 쓰게 되어 있고 어디에 얼마만큼 쓰는지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게 사업계획서 파트 1에 있는 전산 입력하는 항목의 합산과 일치해야 한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어렵지만 해보면 좀 하게 된다는 아직은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붙었어요. 저도 붙었다고요. 저도 궁하면 다 통합니다. 궁죽통이라고 해요. 궁죽통. 다음 주는요 온라인 신청 요령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smtech.go.kr 사이트에서 입력할 때 어떻게
실제 사격서 작성해놓고 온라인 입력 못해가지고 떨어진 분들. 저도 다시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물어봐요. 빅마님한테 맨날 물어봐요. 이거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책 다시 보고, 교재 다시 보고, 들었던 거 다시 듣고, 막 이렇게 다시 해야 해요. 다 몰라요. 아직은 저 이제 하진 한지 얼마 안 돼서 계속 하다 보면 늘겠죠. 이제 저도. 당당님은 다 아세요. 대단해요. 그래서 당당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추천 과제를 볼까요? 예. 2017년도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급 자신감 떨어졌어. 아, 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지원 규모가 41억 원이고요. 기존 제조업의 서비스 융합하여 신제품의 신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단기 상용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38개의 전략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 용무가 있네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신청 자격을 제일 열심히 봐요. 중소기업법에 해당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요. 제조업을 영위해야 하고, 제조 제품을 보유한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이노비즈 기업인만 해당이 된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억 원이 그한 업체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지원 금액이 41억 원이고, 이걸 나눠 먹는 거죠. 아, 그걸 캡처 못했네. 얼마 지원했는지를. 2억 원이라고 나오네. 2억 원. 2억 원이래요. 당당님이. 업체당 2억 원. 200만 원 너무 작다고 했잖아요. 2억 원이면 많은 거죠. 그죠? 대단하네. 2억 원이 몇 퍼센트 지원해 주는 거야? 다음 과제는요? 아, 똑같은 과제인데, 이건 제품 서비스와 과제고, 네, 맞아요.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에만 된대요. 두 번째 된 거는, 서비스 혁신 과제, 예. 이거는 15억 원이네, 자유용무고. 총 15억 원, 네. 이건 1.5억 원. 자, 아까 41억 원을 2억씩이면 한 20개 업체겠네요. 그죠? 한 20개 업체 정도 선정이 되는 거고. 1.5억 원씩 15억 원이면 10개 업체 정도 선정이 되겠네요. 그죠? 이건 제조업체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어떤 업체가 가능합니까? 예.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학원, 관광 여행사, 쇼핑몰, 안경점, 상점, 식당, 식당 있네, 식당, 식당. 식당, 식당도 있어, 식당. 식당, 소규모 숙박시설, 카페, 프랜차이즈. 와, 식당도 가능하대요. 세탁소, 미용실, 이발소. 와, 대단하다. 연합회는 여기서 식당을 하면 되겠네, 분식점. 분식점도 받을 수 있나 봐요, 이거. 와, 대단한 과제인데요? 자유형무니까. 지원 가능하대요. 쇼핑몰이나 안경점, 미용실, 이발소, 식당, 프랜차이즈. 연합회는 이거 알아보셔야겠다. 정신의 카페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 과제.
저도 오늘 이거 좀더 자세히 공부해봐야겠어요. 이거지. 대신 협력 단체와 컨소시엄을 해야 한다. 단체 어떤 데가 있습니까? 식당은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제과협회, 대한미용사중앙회. 컨소시엄을 해야겠네요, 그죠? 같이 윈윈할 수 있게 제휴하면 되는 거죠. 컨소시 별겁니까? 아니, 아니, 예를 들은 거, 예. 거기랑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은 거죠. 요식업 협회 같은 데가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 요식업 협회, 요식업 협회 이런 데가 하면 될것 같아요. 협단체 예시를 든 거니까요. 꼭 거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니까 예를. 만양 지역 요식업 협회 이런 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분식점에서 1억 5천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합회님은 교육을 받을 게 아니라 이거 자금 받으려면 컨설팅을 받아야겠다, 옆에다가. 떡볶이 제조 기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서비스 개선이니까. 이런 건 어때요? 그 회전 떡볶이, 회전 초밥처럼 떡볶이를 계속 접시가 돌아다니는 거야. 회전 쪽 접시가. 나는 매운 떡볶이도 먹고, 짜장 떡볶이도 먹고, 궁중 떡볶이도 먹고, 이런 식으로 돌려 먹을 수 있는, 계속 데우면서 도는 거지. 회전 떡볶이 전문점 재밌겠는데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떡볶이 뷔페. 떡볶이 뷔페는 많잖아, 근데. 가능하다네요. 예. 그런 걸로 응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기업인 경우. 연합회님은 지금 창업을 하신 건가? 푸드트럭 협회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여기 학원도 있잖아요. 교육 서비스업 학원, 요리 학원. 학원도 가능하니까 교육 서비스 학원 되니까 학원총 연합회 같은 데가 하면 된대요. 되는 것 같은데요. 소규모 학원 협회가 함께 해주면 된대요. 학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같이 할수 있게. 근데 이 정부 과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다 해주는 거예요. 기술개발협회가 관련 협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써있잖아요. 업종을 영위하는 컨소시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신을 카페에서 요걸 좀 찾아보시고요. 아이템과 관련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준대요. 예. 협회로 문의 한번 해보세요. 네. 예. 다음 순서 벌써 50분이 됐네요. 예. 다음 순서는 짜잔. 여기 업종 외에도 지원이 되는 거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화면을 캡처하고 자른 건데 요 뒤에도 꽤 지원된 업종이 몇개더 있어요.
잠시만요. 모처럼 관심배가 났는데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제 비번은 8자리예요. 예. 전 들어가요, 저는.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이거죠, 이거?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면 특별히 이거예요, 이거. 소규모 병원, 의원, 관광, 교육, 도소매, 음식, 숙박, 온수업까지. 이렇게 했네요, 그죠? 신청하려면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체 대표 있어야 하고. 1.5억까지 지원하고 총사업비 65% 이내에서 최대 사업 최대 1년간 1.5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 35%를 민간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위탁견은 수학기술 작성해서 관심을 세부 조직에 지원해주고. 4월 10일까지 할수 있네요. 그쵸? 얼마 안 남았네, 이것도. 여긴 없어요, 여기는. 우리 협회나 컨설팅 업종이랑 했을 때만 할수 있는 거고요. 연합회님은 그냥 식당 연합회랑 하세요. 식당이랑 하세요, 식당. 식당이랑 하시면 돼요, 식당이랑.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으면 됐죠? 짜잔. 자, 사실 오늘 전국 포장마차 연합회 같은 게 있으면 하셔도 될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 좀 빈틈이 많은 이유는요, 오늘 원래 초대 손님이 있었어요. 초대 손님이 오늘 제가 그 창업 컨설팅 하시는 전문 컨설턴트 한 분을 모시고 창업 컨설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코너 중간에 크게 비워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펑크를 내셨어. 펑크를 내시는 바람에 방송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오늘 방송 많이 허술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쪽에서 꽤 유명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우연히 상담하다 만난 분이에요. 이제 창업 컨설턴트니까 창업을 하시려는 분을 만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모셨는데 연락도 안 되시고 갑자기 안 오시네요. 남자입니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그분은 이제 오늘 안 왔기 때문에 패스. 패스해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분. 사진 안 찍었어요. 저 남자 사진 안 찍었어요. 남자 사진 안 찍어요, 저는. 남자 사진을.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질문 있으면 다시 해주시고, 없으시면 오늘만 여기서 마칠게요. 질문, 네. 질문. 팟캐스트 언제 해요? 연합회님 연락 오면 한다니까요. 아, 참. 연합회님 연락 오면 해요. 네. 연합회님이 연락 주시면 한다고요. BJ 해피님도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으니까 얘기 좀 해봐야 할것 같고요. 한 명씩 모아야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바이바이.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우스가 사라졌다.